이러다 보니까 2060년쯤 되면은 미국에서 백인들이 더 이상 과반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불안하겠구나. 미국 내에서 백인들이 더 이상 내가 주류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굉장히 학력 수준이 높아요. 중동에서 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멕시코나 이런 쪽에서 오는 이민자들은 노동력 중심이라면 이쪽에서 오는 이민자들은 굉장히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이제 미국 사회를 이끌어간 리더들도 유색인종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벌써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구글만 하더라도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구소련에서 온 유태인이에요. 그리고 현재 CEO도 마찬가지로 순달 피차이도 인도에서 왔죠.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도 역시 인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존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이 남자 제프 베이조스. 제프 베이조스는 생부가 원래 덴마크계 미국인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재혼을 했거든요. 근데 이 재혼한 아버지를 이 제프 베이조스가 정말로 존경한다. 이 새 아버지가 쿠바에서 온 이민자예요. 그래서 벌써 재계에서도 그렇고 이런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기 정체성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백인들을 이끄는 사람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이 백인들은 우리가 뭐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뉴스에서 봤을 때 막 나서 시위하는 구구 집단 단체 막 갔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나의 정체성이 여기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이 백인 개신교도에서 세워진 미국이란 나라의 근간도 흔들리고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시위를 하는 거고 사실은 나오지 않더라도 집에서 조용히 응원을 하는 그런 백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로 뜨는 어떤 유색인종, 이민자들, 새로운 미국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과 여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부딪히는 거잖아요. 이게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서구 유럽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어쩌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일어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국 대선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